점예시와 아들에게는 소금을 거두는 시간이다. 물이 있어야 돼. 물로 물하고 같이 밀어야 돼. 물이 만약에 없다면 안 밀려가서 물이. 물반 소금반이라는 밀대질은 한판 씨름이 따로 없는데. 그래도 소금 쌓이는 걸 보며 고생을 잊는다. 어머니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면 편이 아니에요 오늘. 저 통에 담게 이렇게 밀은 겁니다. 이 한 판에 이 통이 가득 나옵니다. 가득 담으면 30kg로 15개 정도 가득 담으면. 하늘과 같이 만든 천일염. 이런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는 소금이에요. 소금빨 이게 크기, 소금 크기. 북쪽바람은 무조건 염전하고 북쪽바람이 좋아. 지금이 소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소금.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소금밭에 처음 발을 디뎠다는 점예 씨. 45년을 염부로 사는 사이 꽃 같던 새색 씨는 간데없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이르렀다. 언제쯤 벗어날까 한숨 짓던 그 소금밭에서 또 하루가 저물어 간다. 염전에서 돌아온 저녁. 오늘처럼 소금 내고 온 날은 파김치가 따로 없다. 그렇게 많이 심어주시면 아이고 저게 일인데 다. 소금을 내기 위해 증발시킨 소금밭은 발이 데일 정도로 뜨겁다. 염분기까지 있어 끈적거리니 대충 씻고는 못 베긴다. 시집 온 지 10년째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도 출가해 품을 떠나며 점예 씨는 줄곧 혼자였다. 바쁜 점예 씨에겐 시간이 더 쏜살 같다. 이제야 늦은 저녁을 먹는데. 어른들은 오늘 일하고 오시고 꽉 이렇게 물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밥맛이 없고 온게 그래야 넘어간다. 날선 햇볕에 뜨거운 바람이 덤벼드는 염천 더위. 그러니 무슨 입맛이 있을까? 아, 제가 한잔 떠드릴까? 반주 한 잔 곁들이면 어지간한 보약보다 낫다는 점예 씨. 고된 염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맛이다. 밥을 언제 해다 먹고 먹을 시간이 없어. 술을 한 잔을 먹으면 내 아까도 더 힘든데. 그간의 고생은 책을 써도 될 정도. 민재 아빠가 염전을 했어. 총각 때부터 해갖고. 막 쓰고만 댕기고 저 땅을 사서 못 갚은 게 그 빚이 저하고 있었지. 갑자기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고 점예 씨는 어린 사남매와 빚까지 떠안아야 했다. 빚에서 이리저리 마치고 밤낮 그것이 다 연구가 그 연구야. 여기서 마치고 소금 몇 가면 해서 팔면 어디 갚아야 쓰겠다. 계산이 그 계산뿐이야. 아유 이제 자야지. 노곤한 몸에 술이 들어가니 잠이 쏟아진다. 소금밭이 살 길이라 여겨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날들. 거기에 또 하루가 쌓인다.